안녕하세요.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를 이용해서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활용도가 많아서 많은 사랑을 받는 열쇠고리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고고! 먼저 준비물은 열쇠고리, 배경지, 아파, 이쑤시개, 목공본들을 준비했습니다. 체크스토리에서 판매하는 아파 열쇠고리 제품은 각 5개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펼치면 아파가 보일 거예요. 아파를 꺼내서 배경지에 디자인해주세요. 이때는 목공풀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면 사진을 찍어 놓을게요. 디자인한 그대로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붙이실 때는 이쑤시개 또는 핀셋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아파를 붙이실 때는 따로 마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붙여주셔야 해요. 이제 열쇠고리의 뚜껑을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열었는데 이쑤시개는 약해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핀셋으로 열었어요. 여러분도 단단한 걸로 열어주세요. 영상처럼 앞면이 보이도록 아파를 붙인 종이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딱 소리가 나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나만의 열쇠고리 만들기 완성! 여러분도 너무너무 예쁜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린 또 만나요. 꽃바이!